그 잘못된 일하고 싫어하라 말하는 게. 아이고 나 그거 모르겠구나. 근데 이카고 막 말았었어. 너무 가뿐는데 이 도둑놈이 참 그 이 도둑질을 많이 해가지고 이 뭐 할 말이 많이 해가지고 고맙시다. 아 저 저 아줌이 계시네. 하나만 더 해가지고 있어. 옛날에 옛날에 내가 참 그 저분들이 그 여기 저수지 고기를 잡을 때입니다. 고기를 잡을 때인데 소풀로 또 비로가 있기네. 꼬랑이 막 강물집이 이만한 거 하고 막 임하고 이만한 거 꽉 담아놨는지라 막 떡구멍하고 고놈이 이제 탐이 났는지라 저녁에 딱 오가는데 친구들한테 야 저 밑에 꼬라 막 고기 꽉 담아놨다 저거는 완전히 해문 부자네. 근데 근데 이 학교 이 배조지만 이제 운동장에 모여가 됐다 가자. 나 저녁 때 가는 게 밤에 또 가있기네. 고기가 막 이렇게 꽉 차서 산대미 그 설대기에 막 꽉 들어있는 거라. 그러면 이제 서있어 이제 들고 이제 맘바닥에 쥐고 이제 갖다 놓고 요 우리 동네 뒤에 가면 쪽박샘이라고 있어. 쪽박샘에 쪽박샘으로 딱 당아 놔놓고 이제 내일 이제 저 산놈에 가다 해물기라고 그 당아는 아침 자고 나면 소문이 꽉 나가 무해물 도리가 없어. 고기 도둑놈이 이제 다가보다고 그러면 먼저 안 먹고 그대로 이제 쪽박샘은 그 물에 당아 놨는지라 오래 소문만 좀 작으면 이제 그럼 이제 산에 가서 해물기라고 했는데 뭐 소문이 안 가는지라 뭐 이또 살 안 가고 그러다 보니 뭐 뭐네 먹어야 되는지 한 5일이나 있다가 보이긴 해. 뭐 고기는 폭 썩어가지고 다 두고 가 있는지라. 그러면 또 의할 도리가 있나. 그러면 또 밤에 또 서서 미고 이제 서장 못에 소주지가 좀 이런 못이 있어요. 그러면 또 미고 안 가서 미고 가가 이제 그것도 돌비 딱 달아가지고 뜨지 말았고 이제 돌에 딱 달아가지고 이제 딱 그것도 빼가 붙고 저 어느 뽁뽁이 들어가야만 잡는 기라. 그래 이제 딱 가가 당가 하나 놓고 그래 이제 집에 딱 오가지고 막 고지로 막 끝내고 이제 지금까지도 아마 본인은 우리가 해물술이라고는 생각을 못 할 겁니다 아마도. 그럼 지금 몰라도 그러마 지금 몰라도 그러마.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이 10대에 있었던 일인데 정말 미안합니다. 그 뭐 그때 뭐 배가 고프고 춥고 배고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너무 계획적입니다. 지금 많이 드셨습니다. 엄청나게 그렇게 지금 건강하신 것 같네요. 아무렇습니까? 그것도 완전 보신 다 했습니다. 예. 예. 그분들께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당시에 그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는 정말로 참 진심으로 뭐 너무 꽃감을 딱 묶기나 막 이런 것도 많은데 막 진심으로 이 참 그 사과를 드립니다.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. 자, 쭉 들어보셨지요?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용서하시면 자, 고 아니다 하면 브렉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 배심원 여러분들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특별히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? 동자에게 되면 용서해주지 뭐. 모두가 용서해줄 줄 알았습니까? 뭐 용서를 해준다고 뭐 미리 예측은 안 했겠는지 그런 말을 할 때는 조만한 사소한 이런 것지만 나와서 털고 나고 용서를 받으면 한결 가벼워집니다. 자, 누구든지 나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. 용서 받으십시오.